친구들 안녕!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나요? 한 곳을 추천한다면 바로 시장이에요. 그 나라에서 재배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은 그 나라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이번 영상을 즐길 꿀팁! 영상을 보고 난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장에 가면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에 가면 쌀국수도 있고 시장에 가면 강황도 있고 다들 잘 알고 있죠? 훨씬 다양한 물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승리는 바로 친구들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사한 나라별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배 위에서 음식을 팔아요! 태국의 수상시장! 강 위에 둥둥 떠있는 배 위에서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있다고요? 네! 바로 태국의 수상시장이에요. 태국은 강이 많아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태국에는 특별한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물가와 배 위에서 펼쳐지는 수상시장이에요. 어떤 것들을 팔고 있는지 같이 구경해볼까요? 이곳에는 바나나 같은 싱싱한 열대과일뿐만 아니라 배 위에서 요리한 오징어, 새우, 생선, 조개구이 등 다양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요리도 사서 먹을 수 있어요. 태국을 가게 된다면 꼭 수상시장을 경험해보세요. 태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말이에요. 진짜 재미난 경험이 될 거예요. 명절용품도 팔아요. 중국의 텐진 춘절용품 시장. 명절을 지내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물건을 파는 곳이 있다고요? 이번엔 중국의 춘절용품 시장으로 가볼까요? 붉은색 바탕에 번쩍번쩍 금색 글씨와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의 가장 큰 명절, 춘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춘절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축복해요. 섣달 금은 저녁이 되기 전에 집집마다 대문과 방문에 글씨를 써서 붙이는데 이곳을 출련이라고 해요. 다양한 출련의 모습이 보이네요. 또 섣달 금은 밤에는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폭죽을 터뜨리기도 해요. 이런 풍속을 수세라고 해요. 새해를 좋은 기운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보는 것은 전자폭죽인데요. 기존 폭죽이 화재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전자폭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또 춘절에는 붉은 주머니라는 뜻을 가진 홍바오에 세뱃돈을 넣어서 줘요. 중국 사람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시장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네요. 캐릭터 장난감도 팔아요. 일본의 야시마루 장난감 도매상가. 알록달록 아기자기, 친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곳 어디일까요? 이번엔 일본의 장난감 도매상가예요.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은 드래곤볼, 원피스, 포켓몬, 세일러문, 토토로 등 유명한 캐릭터들로 사랑을 받고 있죠. 관련된 캐릭터와 장난감 산업도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담긴 뽑기의 모습도 보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 디자인 악세사리들도 있네요. 전통 문화를 상품으로 한 악세사리들, 기모노를 입은 인형 모양 볼펜도 보이네요. 우와, 친구들이 잘 아는 포켓몬스터 피카츄 인형도 있어요. 미니카의 모습, 기차 모형 장난감들도 다양하게 있네요. 이렇게 시장에선 일본의 특색 있는 산업도 살펴볼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팔아요. 베트남 동수원 시장 쌀국수집. 시장에서도 맛집을 만날 수 있다고요? 이번엔 베트남 시장은 맛있는 음식을 파는 맛집으로 가볼까요? 친구들은 베트남 하면 어떤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쌀국수죠. 베트남 시장한 쌀국수 맛집을 찾아볼까요? 바로 여긴가 봐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주문한 쌀국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쌀로 만든 국수를 퍼라고 불러요. 고기 국물에 쌀국수와 향채, 후추, 라임 등을 넣어 먹어요. 소고기를 넣으면 퍼보라고 하고 닭고기를 넣으면 퍼가라고 해요. 베트남 대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니 시장은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향신료도 팔아요. 인도의 델리 찬드니촉 시장 향신료 가게. 커리에 들어가는 향을 내는 재료들을 파는 곳도 있다고요?
이번엔 인도의 향신료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친구들도 커리 좋아하나요? 커리는 바로 인도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커리는 여러 종류의 향신료를 섞어서 채소나 육류를 넣고 끓이는 국물이 걸쭉하고 양념 맛이 강한 요리예요. 커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강황을 팔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마살라의 다양한 재료들을 팔고 있네요. 마살라는 후추, 겨자씨, 고수씨 등 식물의 씨앗과 잎, 열매뿐 아니라 고춧가루 등의 여러 가지 향신료를 배합해서 만든 종합 향신료로 인도 요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친구들, 인도 향신료 시장에서는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친구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다양한 향을 느껴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향신료 시장에서 독특한 향도 맡아보고 인도 사람들의 음식 문화도 살펴볼 수 있는 재미난 경험이 될 거예요. 아름답게 염색한 천으로 만든 물건도 팔아요. 인도네시아의 반둥 시장 바틱 가게. 저 친구들이 입은 셔츠와 치마가 멋지다고요? 저렇게 알록달록 아름답게 염색한 천으로 만든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바틱 가게로 가볼까요? 바틱이 뭐냐고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염색 기법이나 그 기법으로 염색한 천을 바틱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냐고요? 염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녹인 왁스를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서 입힌 후 염색을 하고 왁스를 제거해요. 이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 알록달록 멋진 그림이 염색된 바틱이 완성돼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즐겨 입는 셔츠, 치마, 부채, 가방, 지갑, 다양한 천, 아기 포대기까지도 바틱으로 만들어 팔고 있어요. 이러한 바틱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바틱을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인 바틱!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바틱을 구경하고 직접 사본다면 정말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될 거예요. 친구들! 다른 나라의 시장 구경 어땠나요? 그럼 시장에 가면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각 나라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맞춰보세요. 구러미 별별 톡톡! 시장에 가면 게임! 다 같이 해봐요! 승리할 수 있겠죠? 친구들은 어떤 나라의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보고 싶나요? 각 나라의 문화와 풍습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재미난 시장 구경이었어요. 다음 편에서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